네네 오늘 OTT. 여러분 제가 경주 브이로그 영상에 웬 지금 쌩얼의 차 아니냐. 오늘 성범이랑 경주에 그냥 당일치기로 놀러 가는 날이거든요. 왜냐면 경주가 여기서 약간 1시간 반 막 이렇게 애매하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올 수 있는데 잘 안 와지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경주 한번 놀러 온 적 있잖아요, 성범이랑. 그래가지고 그때 놀러 왔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 번 더 놀려고 이렇게 왔다가 울산 들려서 골프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놈의 시기가 지금 옷 갈아입으러 갔는데 차키를 안 주고 가가지고 지금 에어컨을 못 틀고 있어요. 아, 더워 죽을 것 같아. 창문도 열고 싶은데 창문도 안 열려요. 지금 화장도 안 해줘가지고 이제 화장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저의 보부상백. 민성 언니가 선물해줬는데 선물 받자마자 엄청 잘 들고 다녀요. 나는 진짜 투머치가 맞는 게 이렇게 잠깐 놀러 오는데도 보부상백을 꼭 이렇게 챙겨서 와야 되는 게 참. 일단 렌즈부터 낄게요. 지금 화장하는 거는 그냥 막 할 거여가지고 사실 요즘 매일매일 대충 메이크업 하긴 하거든요. 경주에서 뭘 해야 할까요? 경주 친구들? 뭘 해야 재밌게 놀았다고 아주 소문이 날까요? 헤드로 얼굴을 닦아주고 골프 치면서 먼지가 아주 많이 묻었을 것 같아. 근데 차에서 메이크업 할 때 진짜 많이 메이크업이 뜬단 말이에요. 저 또한 메이크업이 항상 떴었던 사람이라서 차에서 메이크업 할 때 꿀팁이 있어요. 최대한 기초 제품들이나 이런 게 흡수가 잘 돼야 되고 최대한 촉촉해야 돼. 피부가 이 잔여감이 안 남아야 메이크업이 엄청 잘 먹어요. 뭘 바르든지. 엄마 아이루. 왜 이제 왔어? 더운데. 시동 켜고 있지? 차 키가 없는데 어떻게 시동을 켜? 저기 카드 없어? 응, 없어. 선크림을 먼저 발라줄게요. 오늘은 피부가 많이 예민해가지고 요 스킨푸드 베리 진정 선크림을 바를 거예요. 요 주 원료가 엄청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베리라고 하면은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막 요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얘는 구스베리래요. 근데 이게 생긴 게 약간 샤인머스켓처럼 생겼어.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신박하다고 생각했었던 청포도가 아니었어? 청포도 아니야. 나도 처음에 청포도인 줄 알았는데 구스베리. 되게 신기해. 요 선크림은 가지고 있는 베리 선크림 라인 중에서 제일 뭔가 더 민감한 피부한테 잘 맞는 선크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엄청 크리미하게 발려서 제형에 약간 호불호가 없는 느낌? 뭔가 딱 크림을 바르는 듯한 느낌. 이 선크림은 무기자차 선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무기자차 선크림 하면은 피부에 코팅되듯이 발려가지고 유분감이 좀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유분감보다는 피부에 막을 씌워주는 느낌이긴 한데 약간 좀 보송한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흡수 잘 시켜주면은 피부가 엄청나게 보송보송해진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쌩얼로 골프 가는 날 보통 이런 무기자차 선크림 바르면 이렇게 약간 손에 허연 게 묻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좀 깔끔하지 않아요? 엄청 깔끔해. 어? 범이도 바르네? 이게 선크림 이 혼합자차, 무기자차, 유기자차마다 종류의 이 특성이 다 다른데 특히 다른 장점이 있어요. 이 선 차단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선크림 막을 씌워주는 듯한 이런 무기자차도 괜찮고 나는 그런 선크림의 특유의 그 크리미한 발림성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처럼 흡수가 되는 타입의 선크림을 쓰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혼합자차는 좀 제일 중간 제형이어서 제일 무난해요. 이렇게 목까지 발라주면 약간 톤업 시켜주는 듯한 느낌도. 얘가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랑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랑 다 있어서 뭔가 내 피부가 진짜 보호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고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시켜줬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주겠습니다. 피부 표현 대박인데. 운동을 해서 그런가? 메이크업이 좀 잘 먹는 것 같아. 요거 쿠션은 더랩바이 블랑두 제품인데 얘가 히알루론산 헬시 크림 쿠션이거든요? 이 더랩바이 블랑두에서 나오는 기초들은 많이 봤는데 쿠션이 나오는 건 처음 알아가지고 받고 써봤는데 엄청 촉촉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쓰고 있어요. 받고 나서. 차에서 화장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클리오에서 제품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있는 클리오 컨실러. 이거 컨실러 커버 너무 잘 되고 진짜 좋아요. 헐, 눈썹 안 그리니까 이상해. 남들은 눈썹 없어도 힙하던데 나는 왜 이러지?
와, 영양제를 진짜 발랐을 때 속눈썹 이렇게 마스카라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 보여, 속눈썹이. 뚜루뚜루뚜뚜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이거 뭐더라? 배달음주 아니야? 쿠팡이츠인가? 머리는 어떻게 하지? 셔츠 입을까? 이거 입을까? 옷을 셔츠로 그냥 갈아입었어요. 슬랙스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슬랙스? 왜? 그리고 저는 내일 염색을 하러 갈 거예요. 저희가 오자마자 원래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왁 앰버서더가 됐잖아요. 소중이 분들 덕분에 왁 앰버서더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왁의 옷만 입고 골프를 치는데 이번에 여기 경주에 완전 예쁜 한옥집 같은 컨셉으로 왁 매장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경주 온 김에 한번 들려서 입어보려고요. 왁의 옷은 이게 골프 웨어라가지고 솔직히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골프를 접하기 전에는 골프 웨어라는 게 엄청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앰버서더를 굳이 직접 지원을 한 이유도 왁의 옷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평상시 일상복으로도 입기에도 너무 좋아요. 내가 골프를 칠 때 이제 왁 옷을 입잖아. 근데 골프를 안 치는 사람들이 옷이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사실 진짜 골프 웨어 때문에 옷 예쁜 거 입으려고 골프 시작했는데 지금은 옷이고 뭐고 그냥 공 치는 게 더 재밌어서. 어쨌든 꾸미고 막 잔디 나가고 이러면 날씨 좋을 때로 기분 엄청 좋거든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요 옆에는 뭐야? 어때 내 오늘 OOTD? 예뻐. 매장 진짜 예뻐요. 와 이 기와 대박이. 근데 약간 숨겨진 데 있긴 하네. 이게 오픈한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엄청 깨끗하다. 요렇게 지하도 있대요. 아니 나는 와 옷 너무 귀여워. 이거 나 샀는데. 이거 검정색 샀는데 너무 귀엽다. 옷 진짜 귀엽죠 여러분. 일상복 같지 않아요? 나 이 신발도 있는데. 오늘 온 김에 골프웨어도 입어보고 어차피 인스타그램 여기 매장 업로드 해야 돼가지고 온 김에 유튜브로도 담아볼게요. 골프웨어도 궁금해하더라고 소중이들이. 귀여워. 와 엄청 넓네 위치가. 양말 너무 탐나.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 주머니 귀여워. 요거는 플레이보이랑 왁이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나온 옷들인데 이 홀터넥 내가 골랐던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세트가 있어. 섹시한데? 어 예쁘다. 범이한테는 검정? 근데 흰색이 더 귀여운 것 같은데? 귀엽다. 봐봐. 이게 진짜 이건 일상복으로 입어. 그니까 이거 운동복 같아. 일상복 브랜드랑 콜라보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왁이랑 여기. 아 어쩐지 여기 콜라보한 게 엄청 예쁘던데. 이거 맨투맨이 진짜 엄청 예쁘던데. 이거 봐봐 여러분. 이거 완전 기성복 같아. 근데 골프웨어가 요즘 기성복으로 진짜 많이 나와. 그런 좀 추세가 그렇지. 좀. 나 이건 하나 매입해야겠다. 뭐? 귀엽다 이거. 응 귀엽다. 그치? 오늘 사가. 오 예뻐.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해야겠다. 하나 매입해야겠다. 진짜 귀여워. 무한 소윤. 왜 나는 이런 걸 못 봤지? 그치 아직 안 나왔나? 사이트에 저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한 4일 전에 나온 것 같아. 그럼 우리 주. 아 우리가 좀 전에 사이트 들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두 번째. 이건 진짜 일반 기성복을 입고 다녔던 거. 근데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어, 범이 지금 이쁘다.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이 신발이랑 이게 왁이 좋은 게 이 신발이 진짜 완전 기성복인 것 같더라고요. 그 평상시에도 신고 다닐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 디자인이. 어, 나 이거 너무 탐난다 위에 이거 위아래 세트. 배고파 이제. 빙수 먹으러 가자. 왁 매장이 여기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빙수집이 있더라고요. 빙수 먹으러 왔어요. 저희가 한옥 느낌 나는 이런 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한옥 느낌 나는 데만 가려고 찾아놨어요. 만약에 왁에 올 일이 있다 하면 여기 옆에 와서 빙수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어? 엠버서는 다 오고. 나? 응. 왜? 짜잔. 맛있겠다. 여기가 알고 보니까 엄청 유명한 데인가 봐요. 짱까지는 좋아해. 맛은 달아. 파코다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팥도 맛있어요. 팥도 진짜 맛있어요. 막 다 떨어뜨렸네요, 아주 근데 이게. 다 쪄 먹으려고. 네. 지금 엄청 맛있어요. 생 블루베리. 네, 생이에요. 지금 농장에서 바로 가져와요. 제가 삶아요. 직접. 네. 언니, 이게 물이 한 개도 안 생겨요. 우유만 100%예요. 네. 아이스커피 하나 한 잔 드릴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여가지고. 아니, 그래도 차에 얘는 안 되지, 아이스. 한 잔만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밥 먹으러 가다가 갑자기 범이가 오고 싶다 해가지고 신기하다. 너무 신기한데? 약간 그런 데야? 놀이공원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가보면 하자. 이쪽으로 가보자. 신났제. 우와, 달고나다. 내가 나오는 길이 너무 어렵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신기해요. 여기 얼마야? 입장료? 7,000원인가? 7,000원인데 이 정도면은 완전 올만하다. 재밌다. 경주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거 있는 거 알았으면은 저번에 왔을 때도 와볼 걸 맞지? 타이레놀이다. 우와. 이때도 타이레놀 있었네. 엄청 신기하다. 여기 아빠랑 같이 오면 엄청 좋아하겠다. 나중에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한번 와볼래? 응. 진짜 좋아하실 것 같지? 올라타봐. 응. 와, 나 이거 월세인 줄? 월세 7,000원이야. 와, 와 매매가 그거 봐. 180만 원이네. 어. 집 사러 갈까? 어, 여기 집 사자. 금맥 651평이 130만 원. 안 어울리는데 나랑? 나 이러니까 진짜 그분이 됐네. 애써. 기차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응. 성범이 그 백석 시인 닮았다고 엄청 많이 보내줬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겼다 뭔가 지금. 재밌다. 이런 거 있었다며 우리? 우리는 이건 아니고 난로가 좀 컸어. 우린 여기다 고구마 같은 거, 호박이랑 이런 거 구워먹었어. 도시락은 안 싸왔어. 니때 그거 없었어? 뭐? 동전 넣고 뽑기 하는 거? 있었지. 우리는 이거 쪽자라고 했어요. 우린 다 부산 사람은 쪽자라고 했어요. 맞대. 아 진짜. 제 친구들 다 인데요. 강릉이에요. 네. 강릉은 찍어 먹기 그러지. 강릉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찍어 먹기 그러지. 아. 물론 저희는 달고나 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어리신 분들은 달고나 하는데 부산은 그래도 아직까지 쪽자라고 쪽자. 많았어요. 부산 사투리도 신기한데 그 단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내가 아이고 소다 지금 나 이거 하고 싶어갖고 옛날에 소다 샀는데 슈퍼에 내 친구 소다 한 번만 더. 네. 이거 하면 터지잖아. 맞지? 잘못 넣으면 이거 돌리면서 조심해요. 돌리면서 소정보 여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응, 재밌다. 안 왔어, 이거 했을 것 같아. 원래 쉽게 되는 거. 아니, 하트가. 하트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왜 쉬운 걸 하냐면, 어린 친구도 오잖아요. 한 6살, 7살, 여자애들 시선 누구든요. 별 같은 거 못 누르죠. 쉬운 걸 해야 돼. 와, 별은 진짜 하면 네. 허무하다. 끝에 깨져야 돼. 나가서도 모르겠다. 어, 됐다. 이거는 한국 하나씩 하나씩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 중독자. 가려는 데가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못 가고 그냥 지나가다가 맛있어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상하지. 그래서 찍고 있잖아. 남겨놓으려고. 얼마 없는 자상한 행동. 손님 먹으니까 배고파. 맛있다. 저기요. 저기요. 네. 저희 사이다. 왜? 내 목소리 못 들은 줄 알고 더 크긴 힘들더라.
왜 근데 그게 힘들어? 부르는 게? 크게 부르는 거 힘들어. 진짜? 난 크게 안 불러도 다 듣던데. 내 목소리가 원래 커서 그래. 네 목소리가 커서? 응? 응. 나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나는 친구가 주문을 아예 못했단 말이야. 벨도 못 누르고 그때는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내가 너랑 살아보니까 이해가 가. 그럴 수도 있겠군. 그러니까 MBTI가 생기면서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하게 됐어. 오늘 아침 일찍 나오길 잘했다. 이게 매일매일 나 연습장 데려가면 안 돼? 왜? 안 늦을게. 진심 양치도 안 하고 나갈게. 나도 늦게 일어난 건 맞는데 혼자 나갔으면 5분 만에 나갔었거든. 그러면 사실 늦어도 5분 정도 늦었을 거란 말이야. 같이 나가니까 같이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리잖아. 근데 오늘은 이유가 있는 게 여기 놀러 오려고 짐 챙겨서 늦었는데 어제부터 짐 싸놓으라고 했잖아. 싸울 거야? 그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연습 갈 때는 나갈 때 5분 만에 나가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2년 전에 왔었다 연습. 2년? 응, 우리. 와, 진짜로? 서울에서 저녁 6시에 출발해서. 어, 밤에 도착했잖아. 응.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없다고 잠만 자고. 나는 침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때도 차에서 화장했어. 그리고 그때 차에서 노래방 했잖아. 응. 좋았는데. 근데, 요번 내 생일에 그 케이크도 하나 사줬어. 했잖아, 우리 같이. 근데... 아정이랑. 나 그거 알고 있어서 일부러 케이크 안 했는데 범이가 케이크 싫어해서. 아, 그건 부럽잖아. 그거 한 번밖에. 미안해. 내 생일 때 케이크 해줄까요? 내 생일 때도 케이크 안 불렀잖아. 작년 내 생일에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뭐 잠만 잤잖아. 이제 더 이상 서로 생일 얘기할 게 없지. 근데 나는 이제는 좀 내 생일 축하 안 받아도 안 서운하고 남의 생일 모르고 지나갈 때 막 알면은 축하해주는데. 내가 남이야? 응? 아니 그냥 막 아 진짜 꽉 찔리게 한다 진짜. 근데 그런 거 같아. 너랑 2년 넘게 만나면서부터 생일을 좀 늘 챙기던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안 설레는 거 같아. 생일 만약에 매년 남자친구가 바뀐다면 좀 설레지 않을까? 응. 생일 선물을 다 다르게 받는. 맞다. 근데 설렐 일 없다 이제. 핸드폰 그만 걱정할래. 난 스마트폰 독자니까. 예쁘다. 근데 약간 밖에 앉아서 먹어야 더 예쁠 것 같아. 확 그런 건 어떻게 알았대? 내가 알려드렸는데 어머니. 어머님이 자꾸 한다. 아주 바쁜 우리 엠버. 같이 봐. 왜? 왜 때려? 이거 맛있어. 베리 아이스티인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여기 앞에 너무 멋있다. 정말 푸르다. 이거 임시저장 어떡해. 진짜 아무것도 못해. 우리 썸네일용 사진 찍자. 얼굴 작아 보인다. 그러면 이러면 됐지.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해야 돼. 살짝만, 어, 그렇지, 그렇게. 아니, 고개, 어떻게 어깨를 가만히 고. 아, 너무. 그래도 밥 먹고 카페 들렸다 갈 수 있어서 좀 다행인데. 응. 지금 이 집 카페 갔다 딱 출발하면 딱. 응. 와, 근데 여기 잔디 진짜 예쁘다. 어프로치 하고 싶어. 왜? 조금 도와줘. 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아. 헬프, 헬프. 이런 거 부르륵 쓰잖아, 선생님. 나 잘 못 써. 윙크. 이렇게 하면 됐다던데. 이런 거 사고 싶었어, 근데. 한복 너무 예쁘다. 이거 봐, 릴스 찍는 거 너무 예쁘다. 맞지? 여러분, 우리 너무 잘 놀았어. 지금 벌써 해가 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차가 막히기 전에 부산으로 돌아가주겠습니다. 차가 막히긴 하네요 그래도. 막혀? 벌써?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우리 더 좀 일찍 와서 저녁까지 놀다 가자. 그래, 그럽시다. 한 번 더 이 코스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막 좀 먹을 것도 먹고 하기로. 비가 올 것 같아요. 안녕. 다시 현실 복귀하러 갈게요. 안녕.